산사태 피해를 겪은 머니게임 출연자 BJ파이가 근황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파이는 폭우 피해로 산이 무너져 집안의 사태에 토사물이 밀려들어왔다고 호소한 바 있었죠. 그런 파이가 지난 24일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을 통해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의 공지를 작성해 근황을 알렸습니다. 이날 그는 변호사님하고 집주인님하고 만나서 5시간 정도 이야기했고 어느 정도 해결한 상황이라고 밝혔죠. 이어 일단 9월 2일 양평집에서 방송장비 테스트하기로 했고 9월 17일 짐은 다 빼기로 했다. 보증금 3억 중에 5천만 원만 먼저 주시기로 하셨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내년 7월에 주시기로 했다라며 그동안 지낼 곳을 빠르게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했죠. 또한 파이는 짐을 다 빼면 그 집에 대한 제법적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서 임차권 설정을 해놓기로 했다. 보상 문제도 제가 리스트를 다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파이는 정신이 너무 없다, 법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머리도 너무 아프다라며 집 문제 말고도 고소 문제도 해결해야 해서 콘텐츠를 불참하게 됐다라고 전했죠. 끝으로 죄송하다, 개인 방송은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 간간히 켜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이는 지난 19일 웹예능 머니게임에 함께 출연했던 니갸르에게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고소를 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파이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부터 몇 년 동안 자동 녹음이었고 통화 녹음은 상대방이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거다. 본인 핸드폰이 아이폰이라서 녹음이 안 된다고 해서 녹음을 시작한 거다. 그때 출연자분들, 제작진분들하고 다른 일로 연관된 거 하나도 없다. 이상한 추측하지 말아달라라며 멘탈이 너무 나갔다. 그냥 죽고 싶단 생각밖에 안 든다. 제 업보 맞다. 제가 죄송하다, 진심이다 라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파이 아직도 머니게임 중이네, 진짜 안 좋은 일만 겹겹이 쌓이는구나, 왜 그러냐, 잘 처리돼서 방송 잘 해주길 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